여러분 안녕하세요. 와이프테랑 고수경입니다. 자, 이제 9월 평가는 끝났는데 선생님이 총평은 이제 라이브로 진행했으니까 반드시 또 확인해 주시고요. 자, 이번 시간은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봅시다. 자, 1번. 자, 기본 문항이죠. 메테인이랑 그 다음에 뷰테인 떴어요. 자, 첫 번째 질문 뭐냐. 자, 메테인은 기역의 주성분인데 기역은 LNG. 자, 메테인은 천연가스의 성분이죠. 많이 나왔던 질문이잖아. 맞는 거죠. 다음 두 번째. 니은은 탄소화물이니 이런 걸 탄화수라고도 하고 탄소화합물 되는 거지, 그지? 탄소를 갖고 있는 화합물이니까. 맞습니다. 당연하죠. 다음 티귿. 니은의 연소는? 연소는 발열일까, 흡열일까? 연소는 발열 반응이죠. 기본적인. 왜? 태우는 거잖아. 태우면 뭐가 나와? 열이 막 나오니까. 그죠? 자, 다음 2번. 자, 다 원자 번호가 5번에서 9번까지인 애들에 대해서 가설 문제인데요. 자, 가설 마지막에 보니까 옳다의 동그라미 쳐야 돼. 옳다. 오케이? 그럼 틀린 가설도 가설일 수 있습니다. 오케이? 자, 근데 뭐냐면 얘네들은 붕소부터 F까지니까 같은 2주기 원소가 되겠고요. 유효액전화가 떴고 원자 반지름 떴어.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야, 유효액전화 뭐한다? 점점점 증가하고 원자 반지름 점점점 감소하는 건 기본 아니야. 그렇지? 따라서 보다시피 점점점 반지름은 작아지고 있고 유효액은 커지고 있어요. 그죠? 자, 따라서 여기 보시면 가설은 옳은 가설이니까 원자 반지름 뭐한다? 작아진다가 맞는 거지, 그지? 다음 X는 누구냐? 얘는 두 번째 놈이니까 6번 탄소가 되겠지. 됐나요?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3번. 자, 3번 틀린 놈 들어봐. 아, 3번 틀린 친구들 지금 꽤 있어요. 이게 은근히 정답률 체크해보니까 69%쯤 나오거든. 아, 이 30%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. 난이도는 전혀 없는데, 그지? 자, 꼼꼼하게 체크해야 돼. 껍데기 개수, 그 다음에 전자 개수, 마지막에, 그지? 자, W는 누구냐면 껍질이 두 개인데 마지막에 여섯 개니까 산소죠. 네. 다음 두 번째 놈은 마지막에 하나 있네요. 껍데기 세 개니까 나트륨. 다음 세 번째 놈은 삼죽이고 마지막에 세 개니까 알루미늄. 다음에 마지막 놈은 일곱 개니까 염소네. 그죠? 네. 그러면 다 풀어야지, 당연히. 자, 기억. XZ는 액체 상태죠? XZ가 누구야? NaCl이네. NaCl, 무슨 상태?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 있다, 없다? 있다. 이온계를 한번 치면 액체 전기 통하니까. 그지? 다음 두 번째. Z가 두 개고 W가 하나야. Z가 두 개에 W가 하나면 Cl2O잖아요. 그럼 OCl2. 무슨 결합 물질?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? 비금속으로만. 무슨 결합? 공유결합이죠. OCl2. 우린 모두 알아? 아, 분자 모양이 구분형도 알아. 그죠? 다음 세 번째, W랑 X는 Y는? W가 어딨어? 산소. Y는 얘야. 몇 대 몇 결합해야 돼? 이름이 뭔데? Al2O3죠. 3가 2가니까, 그지? 따라서 얘가 Y가 두 개고 W가 세 개네요. 그럼 W랑 Y의 결합비는 몰수로 3대 2로 결합하는 거. 3대 2 맞네. 정답은 3번입니다. 다음 4번. 다음 실린더에 AB랑 B2 넣고 반응했는데 양적 계산 문제가 두 개 나온단 말이야. 하나는 5번에 나와, 주로. 5번, 4번에 나오고요. 또 하나 이제 킬러로 나오죠. 자, 간단한 계산인데요. 자, 보시면 AB랑 B2가 만나서 AB2가 된단 말이야. 근데 자, 반응물과 생성물 떠는 건 개수를 맞추셔야 되잖아, 기본적으로. 맞추시고. 자, 뭘 물었어? 여기서의 밀도랑 여기서의 밀도를 물었어. 그쵸? 근데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여기 총 질량과 여기 총 질량은 똑같기 때문에 부피만 확인하면 되잖아요. 따라서 여기 보니까 생성물만 존재한다는 건 다 반응한다는 거죠. 당연히 몰수가 2대 1로 있겠지. 즉 얘가 2몰이면 얘는 1몰일 거야. 그래야 얘만 2몰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그쵸? 따라서 전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3대 2. 그럼 밀도는 몇 대 몇이야? 2대 3. 이렇게 나와야지. 그죠?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. 다음 5번. 다음 2주기. 여러분 시험지 2주기에 동그라미 쳐져 있나요? 응. 자, 2주기고 자, 원소, 그 다음에 구성 원자수. 어?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. 2원자 분자. X2잖아. Y2잖아. 얘는 X랑 Y로 된 3원자 분자잖아. 그지? 이게 우리가 지금 겨울이 아니잖아요. 공부 좀 많이 했잖아, 사실은. 그치? 얘네들은 당연히 뭐겠어요? 2주기에서 2원자 분자는 N2, 그 다음에 O2, F2가 있을 거고. 자, 근데 비공유 빼기 공유니까 따라서 얘는 비공유가 두 방,
얘는 둘둘 네 방, 얘는 세개 세개니까 여섯 방이 있는 겁니다. 그렇지 않니? 그런데 자 여기서 이 값이 백이니까 비공유에서 공유 빼면 마이너스 1이고 4에서 2 빼면 2죠. 6에서 1 빼면 5가 되겠네. 셋 중에 하나인데 여기 2잖아 2. 아 얘가 누구다? 산소네. 얘는 O2입니다. 가는 그죠? 얘는 누구냐라는 건데 얘를 보기 전에 얘를 먼저 보시면 X랑 Y로만 이루어진 3원자 분자는 2주기에서 X랑 Y라는 3원자 분자 뭐 있어? CO2랑 OF2밖에 없어요 여러분. 근데 이 X, 얘는 다 2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얘가 C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. 이건 OF2야. OF2. 그럼 얘는 F2가 되어야지. 그래야 말이 되겠지. 확인해볼까요? OF2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방 있겠고요. 세 방 있잖아요. 비공유가 총 여덟 방 있어. 근데 공유가 두 개니까 8 빼기 2는 6이죠. 그쵸? 이거지. 그러면 얘는 얼마겠어? A값은 F2였으니까 5가 되겠네요. 그죠? 자, 질문. 기억. A는 5이다. 그렇다. 나에는 다중결합이 있나요? F2에는 다중결합이 없죠. 단일결합이기 때문에 틀리고. 다음 티귿. 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가가 몇 개야? 공유 전자쌍은 한 쌍, 두 쌍입니다. 얘는 두 쌍. 여기다 쓸까요? 여기다 쓸까? 두 쌍. 다음에 다를 물었어요. 다도 두 쌍이지. 따라서 티귿 보기 틀립니다. 정답은 1번이구나. 자, 첫 번째 페이지까지 충분히 쉽게 왔을 거야. 그죠?